2번.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자, 평균 표준 편차 학생 수 이렇게 돼 있네. 20, 20에 75, 75. 표준 편차가 64네. 분산이 아니다. 표준 편차다. 이 학급 전체 한 학생의 한자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 구하라네. 전체. 전체를 구하려면 평균 20명, 20명인데 평균 똑같으면 75점 그대로 나올 거야. 자, 얘 구하라는 거야. 총 40명이다. 자,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제곱을 해야 된다. 36이다. 자, 이 남학생, 20명, 자, 봐봐. 우리 필요한 식은, 자, M1, 자, 남자들 M2 해가지고 20명이지. M20까지의, 자, 점수의 총합이다. 얘를 20명으로 나누면 이 평균 75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요거 보자. 표준 편차가 6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M은 마이너스 편차하지. 평균 75. 제곱. M2 마이너스 75의 제곱. 20명이지. 20 마이너스 75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야. 했더니 얘는 분산이라서 요거의 제곱 36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자, 봐라. 그래서 요거 모든 거의 합은 요거 요쪽에다 곱하면 되니까 1500이 되겠네요. 그렇지. 요거 완전 제곱 풀어내면 얘가 이런 식이 된다고. 자, M1의 제곱, M2의 제곱, 전파 제곱들이 쭉 나오지. M20의 제곱. 이렇게. 자, 플러스. 자, 요거 곱해가 중간 항은 마이너스 150. M1, M2, M20 이렇게 나오지. 중간항들이. 자, 마지막 항은, 자, 75의 제곱이 20개 있지. 이게 여기에 있는 완전 제곱을 풀어내면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이쪽에다 곱하자. 이 값이, 자, 720이 된다는 식이야. 요 값이 얼마지? 요거야, 요거. 자, 1500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곱의 남자 점수들의 제곱의 합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렇지? 여자도 똑같아. 자, 여자들. 자, 똑같이. 자, F1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라고, 똑같이. 22. 나누기 20 해야지, 똑같이. 75점이야. 그러니까 1500이요. 3번씩 4번씩 분산이 16이다. 똑같이 나와. 그래서 또 완전제곱 풀면 요거 이용해가 이렇게 제곱의 합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뭔데? 얘들 다 이제 하는 거잖아. 똑같이 75니까. 자, M1-75 제곱 40명 걸 다 한단 말이야. 그렇지? 자, M20-75의 제곱. 그럼 얘는 굳이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지. 더하기. 자, 여자, 마이너스 75의 제곱. 40명 거 다 해라. 그래서 얘는 평균이 같으니까 쉽지. 얘를 40으로 나누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게
그렇지? 이거 풀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얘 곱하면 이게 720이야. 자, 다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워줘야지. 분산이니까.